여러분,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뭘까요?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쉽게 잊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,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, 안 그렇습니까?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.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. 좀 편안하고 풍요롭고 어느새 내 삶에 안정함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 안에 교만함이 생기지 않습니까? 입으로 말하기에 너무 엄청난다, 나에게 교만한 보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의로움이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습니까?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한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내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,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 우리 삶 속에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역사는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.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하나님,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,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저 광야의 40년의 역사 가운데, 그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, 요단을 육지와 같이 거셨던 그 하나님, 우리를 지키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통행하신 그 하나님,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. 기억하는 거예요. 왜요?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는 무너졌기 때문에.